네, 안녕하세요. 별이별 농사 이야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현정익입니다. 네, 지난 첫 화에 제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또 지도계 계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저 그때 방송하면서 저희 교육 일정, 새해 교육 일정, 새해 시범 사업 종류와 뭐 신청 방법, 내용, 대상, 언제 또 신청할지 그런 것들 세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그걸 재방송도 참 많이 내보냈어요. 여러분들 다 숙지하시라고. 그래서 다 숙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또못 들으셨으면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성주 방송 유튜브에 치셔서 들어오면 뭐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한 프로그램에서 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말고도 또 우리 자원봉사자 활동가님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 볼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진행한 프로그램도 볼수 있고 다양한 거볼수 있으니까 저희 채널 성주 방송 들어와서 구독 눌러 주시고 또 프로그램들 컨텐츠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재방송만 내보낼 순 없으니까 제가 또 오늘 새롭게 여러분한테 농업기술센터 말고 제 스스로 준비한 네, 제 스스로 준비한 농업 소식 전달해 드릴 텐데요. 그래도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네, 이민년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볼까 하다가 새로 바뀌는 농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농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것도 법이잖아요, 법. 법, 바뀌는 법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가져갈 건 가져가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법은 중요한 겁니다. 네, 법은 또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2022년에 또 새롭게 바뀌는 법들, 새로 도입되는 것들, 변화하는 것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것도 지난번 못지않게 아주 귀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겠죠. 지난번에는 뭐 성주에 특화된 뭐 시범사업, 교육 소식이었겠지만 이거는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법률 관련돼서 농정이 어떻게 변화하나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꼭 숙지하시고 네, 우리 농민분들끼리 공유도 하고 네, 법 어기고 있으면 아, 그렇게 하면 안돼 하고 말도 해 주시고 뭐 새롭게 법에 대해서 알게 된거 있으시면 아, 이런 게 있대 하고 말씀도 해 주시고 거기다가 더해서 저희 프로그램도 언급해 주시고 아, 저 지금 성주 FM 라디오 방송에 별이별 농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알려주더라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 이렇게 저 스스로도 혼자 준비해서 방송하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임영화 명장님 모셔가지고 또 프로그램 하나 진행할 겁니다. 농업 관련해서 또이 연장선으로 지금 2화고요. 3화로는 임영화 명장님의 참외 명장님의 그 프로그램이 진행돼 있으니까요. 제가 그날에 참외 농사에 관해서 질의응답 많이 하면서 참외 농사 짓는 분들 특히 모든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좋은 정보가 많겠지만 특히 이제 참외 농사 짓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질의응답 준비해 놨으니까요. 다음 주에 진행되는 임영화님과의 프로그램 그거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변화하는 농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기 전에 네, 내용이 그래도 좀 농정, 뭐 정책 이런 거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래도 좋은 타이밍에 중간중간에 잘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노래를 듣고 가면 좋을까요?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나훈아 씨 좋아하거든요. 나훈아 씨의 대표곡, 최근 대표곡이죠. 이제 얼마 전에, 몇년 전에 냈던 최근 대표곡 테스형 첫 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성주 FM 92.7MHz 별이별 농사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아, 테스형. 네, 정말 명곡이죠. 들어도 질리지 않고 들을 때마다 이 나훈아 씨의 발성과 노래 실력 그리고 그 가사 센스까지 놀랍니다. 놀랄 노자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분위기 좀 신나나요? 이제 지루하지만 지루하지 않을 내용 자체는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지루하지 않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그 중에 농업과 관련된 것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2022년에 새해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게 좀 대표적인 거죠. 농지원부가 농업인별로 원래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필지별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개편이 됐어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농업인별로 세대별로 작성을 했었는데 이거를 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것들 다 짚고 넘어가야죠. 실수하지 않게. 여기에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또 농지원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또 정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법령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이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또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게 되고 발급 기간도 10일 이내에서 즉시로, 원래는 10일 이내였는데 이제 즉시로 발급 기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즉시라면 뭘까요? 그냥 바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서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니까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이 되니까요. 이전에 했던 농지원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발급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또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거 볼게요. 농지원금, 농지연금,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완화되고요. 또 우대 상품이 도입됐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65세로는 너무 높죠. 연령 기준이 65세로 해놓으면 너무 높아서 60세로 완화되면서 이제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완화된 거라고 하는데 참 바람직한 현상이죠. 더불어서 저소득 농업인과 또 장기 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5에서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 상품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가입 연령, 농지 연금 가입 연령 완화하는 것은 1분기 내에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대 상품 있잖아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 그러니까 저소득 농업인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고요. 장기 영농인이라고 하면 영농 경력이 30년 이상인 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에게 월 지급금을 5에서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이 우대 상품은 이번 달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점잘 알아두시고 이달부터 도입된다는 거는 바로 도입이 되네요. 1월 달에 바로 가서 이 우대 상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있네요.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또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 51세에서 만 70세의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서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여성 농업인 9천여 명을 선정해가지고요. 상반기 중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여성을 위한 좋은 소식이죠. 요즘에 여성 농업인 분들도 되게 많이 있죠. 사실 저희 할머니도 여성 농업인이셨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질환 예방,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특수 건강 검진을 해준다는 거, 특히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9천 명을 선정해서 해준다는 거, 9천 명 선정이면 얼마나 되는 거죠? 꽤 많죠. 9천 명이면 꼭 9천 명 안에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지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 건강 검진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밑으로 또 이거는 이렇게 어떤 제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떤 소식인데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고 합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농업 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나요? 국립농업박물관. 제가 아는 박물관은 자연박물관, 역사박물관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농업박물관은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감귤의 고장, 감귤이 이제 주요 산업인 우리 제주도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나름 또 농업에 관심이 있는데 아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농업박물관 여기 한번 생기면 방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개관을 올해 한다고 하니까요. 다 같이, 솔직히 농업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1차 산업. 농업이 기반이 돼야 그 다음에 그거를 먹고 살수 있는 거죠. 농업이 없이는 2차 산업, 3차 산업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그런 만큼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농업, 그 농업의 역사,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한번 저희 방문해서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 바로 국립농업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5만 제곱미터에, 와, 5만 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부지죠. 5만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돼서 하반기에 개관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지금 열심히 짓고 있겠죠? 네. 와, 5만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진짜 볼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농업의 모든 것,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농업의 모든 것을 다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어떤 게또 전시가 될지도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네요.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 네, 농업 관련한 유물 전시는 당연히 하고, 또 이거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농작물이 자라고 또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농작물을 실제로 키우고 또 거기에 곤충도 있고 물고기도 물에 이제 노니고 있고, 그런 공원 형식으로 박물관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와 또 농업,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뀌는 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율이, 네, 발음이 어렵네요.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율이 산출단이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상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됐다고 합니다.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위험 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서 농가별 위험 수준에 더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저도 이거 보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다 지역별로 재해 위험이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도 있고, 그런데 다 똑같이 내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뭐 위험 수준을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위험도라는 게 어떻게 따지겠어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얼마나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나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진짜 위험한 곳이 있고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이 확실히 있긴 한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거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산출 단위를 세분화시키는으로써 네,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되면서 더더욱 이게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돈을 내면서 덜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여기에 재해도 없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읍면으로 세분화시켜서 책정하면서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 그 금액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이거 중요하죠. 저 이거는, 자, LH 사건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을 할때 영농 경력 등등 의무 기재 사항이 추가가 되고요.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가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로 농지 취득 심사가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을 할 때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공유 취득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사항을,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들을 미 기재하거나 아니면 증빙 서류,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들을 안 하면, 네, 증빙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작성 사항을 미 기재하면, 그리고 또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해서 공유 취득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원래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있었어서 LH 사건 같은 게 터진 거겠죠?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런 게 감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그런 쪽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뭐 범죄 쪽으로,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관련이 없는 분들도 농지를 취득할 때 이 부분들 확실하게 고려해서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법 시행일인 지난해 5월 18일 이후 신청 접수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5월 18일 이후부터 신청된 것들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농어촌 공사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됨에 따라서 한국 농어촌 공사에 농지은행 관리원이 설치돼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농지은행 관리원이 뭐냐?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 소유, 이용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또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농지 정보 시스템 그리고 농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확대해서 농지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이 농지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또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거, 그리고 유휴 농지, 그러니까 뭐 쉬는 농지, 네,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 이런 등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을 또 실시를 하고요.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농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 그러니까 농지 관리를 막 방치돼 있고 막 그런 것들, 그 농지를 또 다른 목적으로 막 사용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은행 관리원을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땅이 하나하나 소중하잖아요. 네, 좋은 제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관리원 제도가 잘 시행이 돼서 전국 농지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소유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땅이 없게, 그리고 뭐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없게. 자, 낭비되는 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또 한국이 또 농지 쪽, 또 농업 쪽으로 또 되게 훌륭하잖아요. 특히 성주 참여하면 전 세계적으로 알아줄걸요? 네, 한국이 또 농업 쪽으로 되게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도 꼭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듣고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농지를 막 방치해놓거나 안 좋게 쓰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기 전에 한 이쯤 되니까 살짝 지루해질 수 있겠죠? 노래 듣고 갑시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아주 박력 있게 설명해 드렸는데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어떤 노래를 듣고 지나갈까요? 자, 저 진성, 저 우리 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태클 걸 일이 많죠. 법이 우리 일들에. 하지만 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신나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다음에 저희 태진아 씨의 진진자라라는 노래 이렇게 이어서 듣고 올게요. 성주 FM 92.7MHz 별이별 농사 이야기 제가 혼자 진행하고 있는 거 듣고 계십니다.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정추를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정추를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네, 제가 되게 신나간다고 생각하고 좀 좋아하기도 하고 대중적이기도 한 네, 트로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되게 신나네요, 두 곡 다. 역시 트로트는 이렇게 구수하고 신나는 맛에 들어야죠. 요즘에 트로트가 이렇게 귀에 쏙쏙 꽂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상향세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계속 스테디셀러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또 보던 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번에 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 귀촌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 귀촌 정책, 또 정주 여건, 농지, 일자리 등등 이런 정보 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귀농 귀촌 총합 플랫폼은 올해 구축을 시작해서 오는 12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농 귀촌 많이들 하셨죠? 하신 분들 꽤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 정보 프로그램이니까 특히나 귀농 귀촌 하신 분들한테 이만큼 또 중요한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한눈에 한 번에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귀농 귀촌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 꼭 들어가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귀농한 감귤 농사 쪽으로 귀농 귀촌 하신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 친구들이 생각나면서 그 친구들도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이거 보면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고 많은 지원 얻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성주에 계신 뭐 여러 가지 참외 농사하러 귀농하신 분들도 꽤 많겠죠. 그런 분들 여러 가지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권, 농지, 일자리 등등 모든 정보 서비스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다 확인하시고 또 지원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또 진작에 생겼어야 되는 건데 이제라도 생겼으니까 다행이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제가 너무 부정적이었네요. 원래 있었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라도 생겨서 다행이다. 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저부터 긍정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등을 목적 외에 사용을 허가하려면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도입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좋네요.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나 용수, 농업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을 허가할 때 관계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적 외 사용 허가 내용을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자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분들이 확인하라고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 기간 동안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자한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확실히 여러분들 농업 시설이나 또 농업 용수들 목적 외에 사용하려면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 관련된 주민들의 허가가 또 나야겠죠. 본인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도 원래 있었을 법한데 이제 새로 의견 청취 절차가 도입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라도 네, 도입이 돼서 다행이죠. 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나 그러니까 농업 시설이나 농업 용수가 본인이 관련돼 있는데 뭐 여기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다른 식으로 사용한다, 뭐 목적이 다르다, 목적이 다르게 사용한다 하는 게 이제 불만스러우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거 공고 보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또 본인이 싫다 하는 의견도 좀 내비치고 그래야 한다는 거 좋은 거네요. 이것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 실시. 저탄소 벼 중요하죠. 탄소 배출이 저감돼야 합니다. 우리 지구온난화 심각하죠. 탄소 배출 저감돼야 돼요. 벼 재배 분야 탄소 배출 저감 등을 위해서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된다고 하니까요. 이 시범 사업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벼를 재배할 때 메탄이 발생을 많이 하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벼 재배할 때 발생되는 메탄을 감축하기 위해서 간단 관계 기간 연장 또 논물 얕게 대기 논물을 얕게 대야 하고 또 간단 관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요. 또 벼를 생육 또 수량 품위 등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실증을 거쳐서 지역별로 최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용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벼를 재배할 때 탄소, 특히 메탄이 발생이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거.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죠. 저희도 더울 때 힘들잖아요. 지구는 더 힘들어합니다. 네, 지구가 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치료해줘야죠. 그러려면 탄소를 저감해야 되고 메탄도 감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일하면 다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구를 위해 좋은 일 하시고 또 복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논물을 얕게 대야 하나 보네요. 이런 것도 또 새로운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탄소 벼를 하면서 탄소가 적게 배출되도록 메탄이 적게 배출되도록 이제 농작물을 관리하되 그 농작물들이 생육에 또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고려해서 지역별로 최적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복지용, 가공용 쌀 등등 이제 정부 양곡 품질 관리 강화라고 합니다. 정부 양곡 도정 시에 시설이 우수한 도정 공장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또 도정한 쌀은 저온 보관을 의무화해서 보관 중에 품위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쌀 얘기인데요. 아울러 정부 양곡 품질 민원이 발생하면 가공용 쌀 품질 관리 센터 그리고 복지용 쌀 민원 처리 전담 기관 운영을 통해서 사후 품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양곡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보관 창고를 또 점검을 할 거래요. 월 1회 이상에서 또 품위 변질 우려기가 5월에서 10월이래요. 5월이랑 10월. 또 위험기가 6월에서 9월. 이럴 때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부실 창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관 창고 점검을 월 1회 이상 이제 할 건데 또 5월이랑 10월 그리고 여름 위험하죠. 모든 음식이 위험합니다. 그 6월에서 9월까지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는 점 이것도 정부에서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농촌 공간 계획 재생 지원 사업 확대. 네, 이건 또 뭘까요? 농촌의 농촌다운 복원, 그러니까 농촌이 농촌다워져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농촌의 농촌다운 복원과 또 일터, 삼터, 쉼터로서의 그 기능이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 공간 계획 재생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농촌 공간의 균형 잡힌 보전, 정비, 개발을 위해서 지자체가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축사와 공장 등등 유해 시설을 이전하고 집적화해서 농촌 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45개의 시군에 총 3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와 함께 올해 농촌 협약이 체결된 49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에 주거, 일자리, 사회 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또 이런 지원 사업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봅시다. 네. 더 보기 전에 또 이제 노래 듣고 와야죠. 네. 또 이렇게 조금 살짝 방금도 살짝 지루할 뻔한 내용이었어요. 네. 살짝 지루할 뻔한 내용 온 김에 신나는 노래 또 한 곡 들읍시다.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들으면서 분위기 한번 전환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개 더, 한 두세 개 더 있는데요.
두세 개 아니죠. 세네 개 더 있는데요. 네, 그거 듣고 저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혼자서 줄줄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또 귀로 들으면서 같이 뭐 의견도 제 의견도 들으면서 공유하는 거 그게 더 듣기 편하죠.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재밌기도 하고 듣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우리 바뀌는 농정 들어주시고요. 자, 성주 FM 92.7MHz 현정이게 아니죠. 저만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우리 농민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별이별 농사 이야기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넘어가는 청춘 떠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 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때론 사랑에 빠져
들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그대 끼며 살아온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넌 너도 믿었다. 뜨거웠음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 사랑할 것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철없던 시절 방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잔 마시고 사내답게 믿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네, 나훈아 씨 노래 제가 이거는 추가로 틀었습니다. 아까 말할라 했는데 네, 워낙 좋은 노래니까 그냥 연속으로 말 안 하고 나와도 좋죠? 네, 나훈아의 산에 듣고요. 그리고 그 앞에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다 듣고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도 오늘 꼭 필요한 내용들 들으시니까 좋죠? 별이별 농사 이야기답게 별이별 농사 이야기, 별이별 법률까지 농정, 변화하는 농정까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농업인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이달 1일부터 외국 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외국 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외국 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건강보험 지역 가입지 중 주소지가 농촌 또 준농촌 지역인 외국 국적 농업인은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을 지원받죠. 그렇지만 다만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2,501점 이상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2,500점 이하로 내려가야 그래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외국인들 우대해줘야죠. 그래도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주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차 산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도 아주 훌륭한 제도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좋은 제도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농업, 농촌, 리백, RE100 시범사업 시행한다고 합니다. RE100이 뭐냐면 이것도 다 자연환경, 환경보존 관련된 거예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농업, 농촌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탄소를 배출하는 것만큼 탄소를 흡수해서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자. 그리고 중립이라는 뜻이 뭐 제로, 중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도 말고
아주 더 흡수하지도 않기 위해서 배출한 만큼 흡수하자. 이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농업 농촌 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 하는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지구를 위해서 농촌이 앞서서 노력하고 있네요. 우리 산업 쪽도, 2차 산업 쪽도, 그러니까 막 기계 공장 이런 쪽도 노력을 더 해야겠어요. 우리 1차 산업 농촌 쪽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겠습니다. 농촌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네요. 그래서 농업 농촌 리백은 농업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농촌의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농촌 마을에 주거용, 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또 공동 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4개면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게 어디가 이제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성주에서도 이런 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농작물, 이렇게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그 과정에서 자연을 더 지켜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농작물 구매할 때 좀 그런 쪽으로 뭐 자연 친화 아니면 뭐 동물 복지, 뭐 자연 유기농 이런 쪽으로 주로 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쪽을 저는 소비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열심히 참여해서 또 이제 홍보할 때 어필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구를 위해서 노력한 그런 농작을 했다 이런 것도 어필하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 애용하실 거니까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애용하실 거니까 우리 지구를 위해서라도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또 이거 사업이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가 만에 하나 또 우리 쪽으로 해당이 된다면 좋겠죠.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 이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푸드 플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 하반기부터 로컬 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 플랜의 성공적인 정착 그리고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이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공급자, 수요자 간의 유기적인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식재료 공급 현황 관리가 또 가능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또 이번 플랫폼을 또 통해서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 정보, 또 지역 특산, 식품 안전, 식단 레시피 이런 등등 다양한 정보를 또 제공한다고 하니까 네, 급식을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겠네요. 더 안전하고 또 아이들이 먹는 것도 중요하죠.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안전, 두 번째가 맛과 질이죠. 네, 그런 것들 다 보장할 수 있게 우리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통합 플랫폼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앞에도 저기 귀농 귀촌 통합 플랫폼인가? 그거 있었죠? 그런 것들, 이런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개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소개해드릴 거 있습니다. 마지막, 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라는 게 있어요. 지역 중소, 고령, 여성농 위주의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상시적인 직거래 공간 확충을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네.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곳을 하는 거겠죠. 지원 금액은 개소당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6억 원, 대도시형 직매장은 5억 원, 일반 직매장은 3억 원.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로컬푸드 문화 복합문화센터는 6억, 네, 대도시형 직매장 5억, 일반 직매장 3억. 네,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좋은 제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농업이랑 관련된 것만 꼽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축산이랑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일단 저는 별의별 농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사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올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2022년 시작하는 시점에 이 정도는 별의별 농사 이야기에서 이 정도는 다뤄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또 농정 정보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신 것 같나요? 네, 이거 제가 한 며칠 동안 이 방송 나가고요. 제가 같은 방송을 좀 재방송을 많이 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제가 이거 또 나가고 다음 주에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이명화 참외 명장님을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참외 농업에 대한 모든 것, 거기 과정에서는 참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이명화 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게 이렇게 대화 잘 이끌어 볼 테니까요. 그때 기대해 주시고요. 그것도 저희 농업 프로그램 항상 같은 시간에 나가니까 5시에 나가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그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듣고 또 좋은 시간 되셨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별이별 농사 이야기 매일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곧 있으면 이명화 명장님 초청해가지고 또 엄청난 정보들, 엄청난 살아있는 정보들 전달해 드릴 거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성주 FM 92.7MHz 2월 22일에 개국합니다. 정식 개국, 개국식도 하고요. 개국식은 저희 성주방송 유튜브 들어가셔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거기서 우리 군수님도 인사해 주시고 또 여러 방통위 관계자도 나오시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앞으로 개국하고 나서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알찬 콘텐츠, 특히 농업 콘텐츠 신경 많이 쓸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움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성주 농업을, 성주 경제를 더 발전시켜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성주 FM 92.7MHz 별이별 농사 이야기였습니다. 클로징 곡은 네, 또 신나는 노래 가인이어라 듣고요. 또 그리고 이문세의 옛사랑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네. 영원히 안고 싶어라. 시간아 멈추어라. 가인이 여라. 보고 또 보고 싶은 가인이여라. 내 인생의 귀인이여라. 내 마음도 그렇답니다. 해간장을 녹이는 다정한 목소리 누가 내게 공을